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은 좀 조정을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왜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5% 상승을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02% 상승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1,100억 매수, 기관은 금융투자에서 3,000억 매도 물량이 나와줬어요. 코스닥은 양매도 1,660억,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조금 살짝 아쉬운 흐름이 나와줬는데, 기본 베이스가 1차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늘은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도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게 금융투자의 물량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제조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의 물량은 언제든지 물량이 쏟아질 수 있을 만한 키워드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단기성 물량이 시장에서 해소가 되어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어요. 예를 들면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관련 기업군들이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이오 섹터 군들의 기업들은 오늘은 조정을 보여준 하루였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25만 주 정도 나와줬고요. JP모건 서울에서 6만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5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와줬습니다. 총 21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와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으나, 그다지 물량 자체가 유의미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물량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우려를 표하실 만한 그런 움직임 자체는 없었고요. 조정은 마이너스 2.61% 정도 나와줬는데, 2000지 기업들의 수급 유입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 이 정도, 조정과 이 정도 매도 물량을 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제가 때로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에서 돈이 10조 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조 원이 종목마다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쪽 섹터에 돈이 들어가지게 되면 한쪽 섹터에선 돈이 빠져나오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러한 당연한 흐름이 지금 셀트리온에서 나와준 부문이고, 이러한 부문은 다시 한번더 수급 유입이 제약 바이오 섹터로 돌입을 할 때에 셀트리온 충분히 많이 할수 있을 만한 수치다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허브TV 무료텔레그램이 벌써 3,100명이 넘게 다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슈거리 다 정리해드리고, 관심 종목군들도 다 정리를 해드리고, 퀄리티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한 번씩 오셔서 이러한 혜택들을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장 주도주, 무료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들어오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 있는데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만 누르신 다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